안동 지역의 대마 재배 면적이 크게 감소해 명맥이 끊길 위기에 놓였습니다. 지난 2008년 38.2헥타르에 이르던 안동의 대마 재배 면적은 점차 감소해 2012년 5.6헥타르로 급감한 뒤 지난해 1.48헥타르, 올해 1.5헥타르에 불과합니다. 이는 질 좋은 화학 섬유가 나온 데다 힘든 생산 과정에 비해 상품이 다양하지 못해 경제성이 낮은 점 등으로 안동포 인기가 시들해졌기 때문입니다.